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주위 털은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오염이 되기도 쉽고요. 이 클리퍼 미용을 하기 전에 이런 눈곱이나 좀 지저분한 부분은 손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눈물이 흐를 때마다 바로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눈물이 이렇게 색이 변해서 이렇게 붉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뭔가 먹이는 걸로 눈물을 잡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눈가 털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해질 때마다 미용으로 클리퍼로 가볍게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 눈 주위는 특히나 아이들이 다치면 굉장히 크게 다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리퍼 미용 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날 길이는 그 중간 클리퍼의 가장 긴 날 2mm 내지는 3mm 정도의 날로 들어가고요. 미용하는 부위는 여기 보시듯이 눈물이 흐르는 여기 코 주변 양쪽에 여기 눈물이 흐르는 눈물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길만 미용을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퍼를 키신 다음에 진동으로 아이한테 먼저 적응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눈물은 역방향이 아니라요, 털이 남방향대로 좀 길게 같이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동자 쪽이 아니라 콧잔등 쪽으로 미용을 해주세요. 살짝 눈물이 나는 부분, 변색된 부분만 살짝 밀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앞으로 머즐 있는 데까지 밀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입고 머즐이 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밀지 않고 여기에 눈물길로 지저분해진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